얘가 600이에요? 이게 작아 보이지? 폭이 너무 작아. 아, 그렇다. 아까 보신 그 사이즈 하죠. 이런 건 비싼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핫폴보다는 언더가 네. 편하시죠. 편해요. 실은 서랍구석인데, 편해서 좋아요. 아, 여기, 이것도 저희 봤던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게? 이거 괜찮은데? 흰색이 조금 더 싸. 요즘보다? 네. 오. 깔끔한데요? 그쵸. 이렇게. 실장, 이렇게 완전 화이트 답답하진 않겠죠? 네. 이렇게 그냥 여는 걸로? 거울 없이? 이게 사실. 편하긴 한데 이게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막혀 있어서 그냥 이게 나을까 싶기도 하고 일단은 이걸로 하고 이거 하고 네. 서랍 아니고 여닫이면 이렇게 아~ 좀 더 많이 서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이케아에 와 있어요. 저희 인테리어를 도와주고 계신 저희 경민 실장님이에요.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저희 경민 실장님을 찾아주세요.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하나. 괜찮은데요? 네. 330원. 아니에요? 굉장히 이런 길이 같은데. 얘는 어때요? 부족해도 돼요? 213인데 이게 여기까지 가려질지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진짜 이쁘긴 하다. 근데 다시 보니까 실장님 이거 보니까 우리 옷을 이렇게 맞췄으면 좋았을 걸. 근데 다른 거 보면 마음 아파지니까 빨리 떠나시죠. 네. 이거 귀엽죠? 세일한다. 이거 하나 살까요? 이거? 이거 되게 잘 떨어지고 엄청 잘 떨어져. 시간이 지나요. 그래요? 이쁘죠? 네. 오케이. 노랑이랑 이렇게 어때요? 회색은 좀 별론가? 플라트라고 깨로 주문을 해서 나 이제 나 텐장 될 것 같아. 텐장 텅텅텅 여러분 제가 이사하기 3일 전인데요. 아주 정신이 없어요. 실장님이랑 이케아 가가지고 이제 저희 욕실 거울 구매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 좀 샀거든요. 정말 돈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지금 그래도 어찌어찌 이렇게 돼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안 믿기고 좀 정신이 없어요. 일단은 열심히 끝까지 잘 해보는 걸로.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이야 룸메이트 동생들이랑 지냈던 거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족이랑 실질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낸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제대로 된 첫 독립인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뭔가 설레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설레이는 부분은 내 정말 공간을 직접 꾸며본다는 거? 그게 설레이는 거고 다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엄마가 그래도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좀 멀리 떨어지니까 물론 뭐 미국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초반에는 좀 쓸쓸하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됐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제 랜선 집들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 내일은 이제 장판 한다고 하시고 내일 또 이제 욕실에 있는 도기들. 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아 저 너무 정신없어서 진짜 다른 걸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영주의 이사 프로젝트 고고싱. 많이 다 됐어요. 야. 네 봤어요. 물 내려가나요? 그럼요. 진짜요? 오 환풍기. 오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와 좋다. 와. 600이니까 딱 이렇게 놓으면 등이 옆으로 들어가니 예쁠 것 같아. 예쁘다 예쁘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 뜨는 거. 실고. 이거는 하나 주신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아 오늘 이거 다 하고 나서. 네.
파일을 드디어 깔았습니다. 이게 뭔가 사진은 잘 안 보이는데 엄청 이뻐요. 근데 저 진짜 장판 너무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샘플밖에 없었고 직접 이렇게 깔아진 데를 못 봐가지고 어떨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의견 막 다 다르고 그래서 진짜 고민하다가 이걸로 골랐는데 완전 200% 만족입니다. 소프트 콘크리트라는 컬러였는데 진짜 타일 같고 색깔도 너무 칙칙할까봐 걱정됐는데 사실 깔고 나니까 더 밝고 너무 저희 집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행히 나 여기 원래 지금 오늘 거울이랑 원래 세면대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저 이케아에서 주문했던 세면대가 컬러가 잘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주문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또 퀵으로 받았거든요. 아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세면대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제가 정말 열심히 고른 샤워 수전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약간 화이트고 얘도 따로 주문을 같이 했어요. 생각보다 커가지고 여기에 제 생각에는 뭐 샴푸랑 린스 바디 정도는 그래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같이 식단이만 골랐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딱 괜찮대요. 이렇게 또 수건걸인데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어야지 뭐 머리끈이라든지 그런 거 걸 수 있다고 헤어밴드 또 세심하게 골라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 이것도 설치하고 싶다 했어요. 제가 가운을 입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옷 같은 거나 가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설치를 했고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청소건이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렇게 청소할 때 샤워기 부스 너무 머니까 이걸로 이렇게 청소하면 한번 써볼게요. 무서워. 안 나오나? 이제 뭐가 연결이 안 됐나? 이거 청소건 아직 주방 도기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일 상판 들어온대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실장님이랑 잘 고른 이렇게 상판을 위에 올라갈 거고 지금 이 공간이 지금 문제예요. 여기를 원래 반찬 냉장고 있던 데인데 여기를 이렇게 상판을 좀 넣어야지 그냥 오픈형으로 좀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사이즈 지금 찾기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실장님이 추천해주셨던 독일에서 온 저의 인덕션 디트리쉬라는 브랜드인데 엄청 유명한 브랜드래요. 와, 올 화이트 너무 이쁘죠? 저 처음에 아 인덕션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장님이 어차피 인덕션은 한번 사면 오래 쓰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다른 데 이사 가서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샀는데 와 그래도 이쁘긴 하다. 열심히 요리를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건 뭐지? 이거 아 이게 이제 세면대네요. 들어가야 돼 세면대.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 하, 냉장고가 여러분 삼성 비스포크 투도어를 주문을 했거든요. 이제 너무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제가 사실 주문한 지 벌써 좀 됐는데 배송이 막 11월 14일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3주가 남았는데 제가 냉장고 없이 살긴 너무 힘들잖아요. 뭐 차가운 것도 넣어놔야 되고 뭐 음식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조금 더 빠른 데를 주문을 했는데 그래도 11월 1일 정도에 배송이 된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오늘 당근마켓에서 제가 미니 냉장고? 소형 냉장고를 구매를 했어요. 그걸로 좀 한 2주 정도는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방입니다. 짠! 안방도 햇살이 잘 들죠? 시트 작업 다 했고요. 이 손잡이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낡았어요.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자들 지금 을지로를 가고 있어요. 제가 방문을 다 새로 달거든요. 거기에 이제 설치할 손잡이를 같이 한번 예쁜 걸로 골라보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전원 스위치 커버 그런 것도 좀 예쁜 걸로 골라보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삿날이
벌써 내일이에요. 큰님들이 지금 보관 이사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저기 일산의 컨테이너에 지금 제 짐들이 가 있어요. 그 짐들이 내일 제 집으로 들어올 거고 거기에서 사용했던 이사 박스들을 이제 좀 가지고 와서 집에 있는 짐들을 포장해서 토요일 날 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 두 번을 이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가 아픈데 어쨌든 정말 코앞입니다. 그래서 아, 저도 너무 재밌고 그런데 이게 체력이 너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제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몸이 컨디션이 매우 지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정말 뭐 이게 제 집도 사실 아니고 신혼집도 아니고 근데도 이 정도인데 나중에 완전 제 자가나 아니면 나중에 결혼하면 와 이거 정말 보통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사 자체가 정말 큰 일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재밌고 신기하고 힘들고 네, 근데 또 재밌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때요? 예뻐요. 예쁘긴 해요? 응. 흰색, 아, 나는 흰색 손잡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 보지 못해서. 그게 나요? 한번 가봐요, 한번. 이거 근데 좀 가기가 어려워서 보시는 분한테 있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되게 어려 보이는데, 이거? 이렇게 좀 작아지네. 어떻게 이 정도까지? 자, 이제 나왔어요. 실장님이랑 저랑 할 일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실장님 애기들 두 명 있거든요. 근데 데리고 와서 여기 있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저녁을 먹어야 돼서 치킨 같이 시켜 먹기로 했어요. 치킨. 저도 여기 오늘 약간 이 집에서 처음 뭔가 시켜 먹는 거야. 추어사이 뭐였지? 굽네. 오케이 굽네. 진짜 굽네. 고추, 바나나, 순살이 품절이래요, 여기는. 여기 안 되겠다. 유찬 인사할래? 해볼래? 응? 아니야? 애들이 다 시키가 없네? 내 머리는 사람들이야. 다 저기 침 방. 이거 봐봐. 이거? 차이 맞잖아. 맞춰봐, 이거 차이 아니야. 오, 저 같이 자는데. 오. 맵지 않을까? 맵지 않아? 아니야? 먹어. 그렇게 맵진 않을까? 밥이랑 먹어봐. 8개. 자, 그럼 1번. 자. 보시나요? 네, 저 이런 거 잘해요. 해본 적 있어요. 이런 거야, 뭐, 껌이죠. 아, 잠시만요. 빨라. 왜 이렇게 빠르지? 세상. 아. 됐습니다. 남자. This is 서준. 서준아. 서준이는 잘생긴 것 같아? 안 잘생긴 것 같아요? 몰라. 에이 잘생겼지.